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흐린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굉장히 상큼한 그런 날씨예요. 네, 오늘 저희 집에 이렇게 화사하게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지만, 네, 여기 저희 나무 간접식물 잎이 넓다란 관엽식물이 꽤 많잖아요. 이거는 아일로카시아고, 네, 이거는 크로톤. 공기정화 식물의 대표 식물 스킨답서스예요. 그리고 이제 칼라데아 아이들도 저희 집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냐꼬냐마, 네, 오르비폴리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뭇잎이 좀큰 아이들이 몇개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게 반짝반짝하는 빛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을 어떻게 강탱나고 예쁘게 반짝거리게, 네, 요거를 닦을 수 있나 한번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네,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는데 좋은 방법을 딱한 가지를 알아냈어요. 일단 저도 이제 집에 남아돌던 콜라가 있어갖고 콜라로 지금 한번 닦아봤거든요. 근데 콜라하고 인터넷에서 알아낸, 예, 반짝반짝거리는 그 강탱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더잘 닦이는지 한번, 네, 모습을 보겠습니다. 좀 강택이 줄어들고 잎이 넓은 아이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꺼내놨거든요. 크로톤, 네, 칼라데아 냐꼬냐마, 네, 이거는 칼라데아 뷰티스타. 칼라데아 뷰티스타, 요거 고목나무, 버킹 콩고, 칼라데아, 네, 오르비폴리아. 요렇게 이제 꺼내놨는데요. 일단 요걸 한번 닦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저는. 마요네즈, 콜라, 탄산소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키친타올도 준비를 했고요. 키친타올이나 면수건 같은 걸로 닦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탄산소다 한 숟갈 정도 섞어서 만들어 놓고, 이제 탄산소다 한 숟갈 탄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은 이거는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는 이렇게 한 컵에 물에 마요네즈 한반 스푼 정도, 네, 섞어줍니다. 이렇게 반 스푼 정도.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닦아볼게요. 탄산소다로 닦아볼게요. 물에다가 탄산소다를 섞어서 닦아봅니다. 처음보다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주 막 반딱반딱거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닦을 때 보통 뒷면도 닦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식물은요, 앞면만 닦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이 뒷면에는 기공이 있어가지고, 기공이 살아, 이렇게 숨을 쉬는 기공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 있어가지고, 뒷면은 닦아주지 말고 앞면만 닦아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앞면을 닦아보니까 아까보다 깨끗해지긴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반딱거리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콜라를 한번 닦아볼게요. 이걸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여기 칠해가지고 여기를 닦아볼게요. 요것도 뭐 깨끗해지긴 했지만 강택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아까보다 좀 깨끗해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마요네즈로 한번 닦아볼게요. 마요네즈 섞은 물이에요. 물로 한번 닦아볼게요. 묻혀가지고
이게 반딱반딱거리기는 하는데 물을 섞어서 그러나 좀 덜 반딱거리는 것 같죠. 마요네즈를 아예 직접 짜서 한번 마요네즈를 이렇게 직접 짜가지고요. 이렇게 뭉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네. 이 정도로 묻혀가지고 한번 마요네즈로 닦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마요네즈가 확실히 반딱반딱거리네요. 엄청 반딱거려요. 이게 마요네즈가 원래 살충제 역할도 하잖아요. 낭향류가 살충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요거는 물로 닦은 거, 이건 콜라, 이거 물로 닦은 거, 콜라로 닦은 거. 네, 훨씬 이게 마요네즈로 닦은 게 훨씬 반딱거리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마요네즈로 당첨이 되었어요. 요게 좀 약간 마요네즈 그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기는 해도 뭐 이거는 냄새는 금세 날아가 버리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반딱반딱거리네요. 요거 한번 다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다 닦아 보겠습니다. 밑에까지 크루톤의 색감이 제대로 나오네요. 제대로 나와요. 크루톤의 예쁜 단풍잎 같은 색깔. 여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러운 것도 묻어 나오고요. 또 다른 거로 한번 또 닦아볼게요.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되고요. 살짝 조금씩만 묻히셔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닦아도 반뜩반뜩 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식물들을 집에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때가 많이 묻어 나오네요. 그게 또 벌레까지 다 퇴치까지 되는 살충제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난항류가 살충제 효과가 있으니까 또 살충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보다 너무너무 반딱반딱 빛나지 않나요? 네, 크루톤이 아주 제 색깔이 나오네요. 제 색깔이 나와요. 네, 예쁘게 닦여졌고요. 네, 또 다른 아이들 한번 또 닦아보겠습니다. 네, 크루톤을 이렇게 이제 마요네즈로 닦았더니 반딱반딱 빛이 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네, 고무나무도 이렇게 닦았더니 뭐 완전히 뭐 꼭 조화처럼 이렇게 반딱반딱 빛이 나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이렇게 일일이 뭐 키친타올이나 면타올로 이렇게 닦다 보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린데 제가 또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요. 어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웃님이 어디 미장원 가서 발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요게요. 요렇게 이렇게 일일이 닦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네. 뿌려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요네즈를요, 이렇게 좀 물하고 좀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약간 기름의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네, 페트병에 담아요. 일단 페트병에 담아줍니다. 네, 페트병에 담는 이유는, 이런 스프레이 통에다 하면 이게 이제 기름때라 좀 닦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트병은, 네, 한번 쓰고 버려도 되니까, 요거를 물을 좀 이빠이 좀 담아가지고 네, 좀 물을 좀 더 담아올게요. 이거는 이렇게 흐르게 해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요거 스프레이 요거로 뿌려주면 됩니다. 물이 튀길 수가 있으니까 쟁반을 좀 받쳐놨습니다. 네, 이렇게 마요네즈 네, 요거를
섞어서 이렇게 뿌려지기만 해도 아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뿌려주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저거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 나무처럼 굉장히 반짝반짝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뿌려주고 한번 닦아줘 보겠습니다. 제가 키친타올로. 근데 이제 거기 그 미장원에 계신 원장님은 바쁘니까 닦아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뿌려만 줬대요. 뿌려만 줘도 이게 이제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영양도 되고 살충제도 되고 그런가 봅니다. 제가 요거 남아있는 거는 또 다른 식물에다 좀 뿌려줄게요. 뿌리고 닦으면 그냥 물로 닦는 것보다 훨씬 반짝거리고 살충 효과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여기 약권 칼라데 약구나마 있잖아요. 여기서 그 깍지벌레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저기 마요네즈 물을 뿌려주고 깍지벌레까지 퇴치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요 뒤에 보면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잎이 많이 겹겹이 돼 있는 아이들은요. 깍지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마요네즈를 뿌려주고 깍지벌레를 퇴치할 수도 있답니다. 강태뿐만이 아니라 깍지벌레까지 이중 효과가 되는 거죠. 마요네즈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버킹 콩고 저거 마요네즈로 직접 닦아주는 것보다는 덜 반짝거리지만 또 요것도 엄청난 그 속도의 효과와 반짝거리는 효과도 있네요. 이건 칼라데아 뷰티스타. 네, 다음 시간 내에 다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마요네즈로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반딱반딱거리게 닦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빨리 하시고,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요네즈 물에다 이렇게 타서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강택도 내고 살충 효과까지, 네,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택을 내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해피해피한 날 되세요.